안녕하십니까. 얼굴 좁게 끝한 방송하고 있는 토요일 김영수입니다. 자, 오늘 3분 홈트레이닝의 부위는 우리 주짓수 하시는 분들 혹은 격투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운동이에요.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오늘 운동은 겟업이라고 아실 거예요. 여러분, 크로스핏에서 많이 하는 훈련이긴 해요. 겟업이라고 캐틀벨로 많이 하는 훈련인데, 이 정확한 동작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횟수, 횟수로 많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운동 부위는 이렇게 전신 운동이에요.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운동 준비물은? 준비물은 여기. 혹은 뭐 집에서 우리 흔히 먹는 이 물 있죠. 중량은 어떤 리터를 늘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뭐 에코백에다가 2리터니까 그렇죠. 에코백에다 이걸 두 개 담으면 4kg고요. 그렇죠. 세 개 담으면 6kg고요. 그렇죠. 묶고 더블로 가는 거죠. 그렇죠. 묶고 네. 더블로 오케이. 가. 그냥 또 이렇게 딱 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체중계로 노빡구 TV 집에 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근데 이게 손잡이가 캐틀벨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갖고 제가 요거 이게 운동 횟수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에서 뭐 15개 사이, 3세트에서 5세트 사이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초급자와 중급자 개수는 자기 몸에 맞춘 걸로.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운동 강도는 사실 레벨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이렇게 PT를 이제 오지 않는 이상 네, 제가 이렇게 설정해 드릴 수는 없고, 체육관 강남구청역에 있으니까요. PT 오십시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아, 좋습니다. 요즘 체육관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좋아요도 지금 안 누르셨다면 한번 조용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자, 누워가지고 자,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딱 팔이 웬만하면 어깨랑 수평 수직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달 살리고 수입고 엉덩이 수입봉자. 그렇죠. 여기서 엉덩이 들어주고요. 그다음에 다리가 뒤로 오고, 그다음에 이거 뭐 부서지는 거 아니죠? 안 부서지. 자, 여기서 위로 일어나 주는 거예요. 내 키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렇죠. 제가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자, 여기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거죠. 무릎 꿇고 손 짚고 다리 빼고 엉덩이 낮추고 내려오고요. 요 동작이 왜 주짓수 하는 분들 혹은 격투기 하는 분들에게 필요하냐면, 우리 이스케이프 할 때, 그러니까 빠져나올 때 상대방이 나 눌러놓잖아요. 눌러놨을 때 내가 일어나야 되는 동작들이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밀어낸 동작은 상대방이 못 오게 상대방 어깨나 목젖 쪽을 밀어놓는 거예요. 자, 여기서 브래트 들고 여기서 뒤로 빠지는 거죠. 자, 요 동작을 좀 연속 동작으로 좀 보여드리면, 상대방이 나를 눌러놨다. 눌러놨으면 나는 옆으로 똑같이 상대방을 밀어내고, 이렇게 내가 뒤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크로스핏 이 겟업 동작이 주짓수나 혹은 격투기에 많이 이렇게 쓰이는 동작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분 홈트에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개 혹은 15개씩 3세트에서 5세트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물통으로는 어떻게 하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똑같아요. 자, 물통을 이렇게 딱 드시고. 아마 근력이 약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만 해도 힘드실 거예요. 지금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아니요. 아니, 말을만 해서 힘든 거지. 지금 좀 입이 바짝바짝. 아니. 물 한 번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물을 좀 먹자. 이렇게 딱 들고, 똑같이 왼 다리에 붙이고,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들고 무릎 빼고 쭉 일어나죠. 다시 무릎 꿇고 손 짚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주짓수나 종합격투기를 수련하고 계신 분들에게 충분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진짜 해보세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 운동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체육관에 문을 닫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좀 유튜브로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